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나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지여정 속에서 이루셨나이다.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냥은 줄수 없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최고의 큰 고난 십자가 형태를 지고 만왕의 왕을 만드셨나이다. 아버지의 선하신 모략을 사탄은 모르고 대적했지만은 이를 치르고 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는데 사탄은 박살이 났나이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순교자들 또 변화 성도들도 고난으로 포장을 해서 속에는 왕권인데 껍데기가 고난이니 모든 산을 써서 어려움을 당하는 중인나이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조상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 고난의 세월을 갔는데 눈물을 병에 담고 혼자서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사랑 깨달았고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셨나이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광이 없는데도 거진 인간을 찾아가고 야곱의 집은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데 너무도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찾는 자가 적고 모세 때는 두 명밖에 없었나이다. 이제 두 증인까지 나갈 때에 아무나 보낼 수 없어서 성경대로 따라오라고 적은 적과 같이 먹고 배가 써도 계속해서 예언하고 만날 자꾸 하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 사정 아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고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에스겔의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에 마지막으로 줬지만은 저들은 반대했고 속담이라고 무시하다가 다 바벨론 칼에 잡혀가 생명도 재산도 사명도 부귀 하나도 다 뺏기고 말았나이다. 오늘 기독교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전하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에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새겨서 30자입니다. 애굽의 멸망과 항패를 계속 예언합니다. 29장에서도 애굽의 멸망인데 애굽은 바벨론이 두로를 칠때 월급을 안 줬어요. 그래서 보수로 줬습니다. 부산역 반인데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예언은 미리 말하는 겁니다. 미리 예짜요. 앞으로 될 것을 정확하게 100% 미리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우상숭배죄 때문에 하나님 회개를 원하는데 회개를 못해요. 그때는 성령이 보좌에 있기 때문에 성지는 성령을 받았고 왕도 기름 받았지만은 구약은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한 역사가 될 수가 없어요. 원인은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창조자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2000년 전에 오셨다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 사랑이 뭡니까? 우리 죄짐을 담당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죽으면 그냥 자다가 죽어요. 맞아 죽어야 돼요. 네? 맞아 죽여 순교지. 그냥 죽으면 자연사야. 예수가 잠자다 돌아가시면 왕이 아니에요. 온몸이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게 열십자 십자가요. 그 나무가 십자가 형태야. 모양새가. 근데 십자가는 만왕의 왕이요. 근데 십자가는 다 싫어하잖아요. 고난이잖아. 근데 거기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창조자요. 만왕의 왕이란 말이요. 그게 고난은 곧자는 쓸고자거든요. 육모처 쓰지요. 심바구가 따라요 써요. 그 승계도 육체 몸에 좋다케 승바기가. 그 곧자가 쓰라는 말인데 하문으로 쓸고자. 나는 어려울 난자요. 전방에 전쟁 가서 지금요. 수색 떨어져. 그 부직계에 불전하는 거예요. 부직계에 불전하지, 땅 갚겠어요? 성경의 전쟁은 아수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밖에 오니까 부직계가 불전한 거 아닙니까? 또 이쪽에서 좀 잘못해서 가만 놔두지. 왜 학생들한테 소리 질러서 그 저쪽에서 호사벌 두발 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또 수벌 화벌 쏴서 해제 멈춰 있는데 이틀 내로 학생이 철거 안 하면은 전면전이 할게요. 저쪽에서, 북쪽에서 통제 왔어요. 빨리.
기분 나쁘니까 학생들 떠대치고라. 이쪽에서 떠들면 되지만 안 떠들면요, 진짜 소모적 일어날 것 같아요. 적게 전쟁날 것 같아. 그래도 성경에는 전쟁 아니에요. 부직계에는 전쟁은 능력이 없어요. 자, 그 십자가는 최고의 고난인데, 아무나 못 달려요. 그 달릴 자격이 하나님만 달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미쳤네고요. 누구나 다 그 말합니다. 아, 나세에서 서산 목수 아들 집에서 산다고 나와서 내가 위에서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요. 저 바알세불 입혀가지고 귀신들 했대.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판하죠. 그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으로 포장한 나라의 왕이라 그 말아요. 백화점 물건 살 때, 뭐 시계나 보석 살 때 포장이 근사하죠. 포장 것도 많아. 하나님은 그렇게 포장 안 하고 세세 왕권을 고난으로 둘러싸나시게 누가 못 봐요. 봐도 아니라. 여러 번 알아. 여러 번만. 그 성경은 예수는 화평이지만은 마귀가 덤벼드니까 고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졌는데 뱀이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 그 모리아산 하나님 축복산을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뱀이가 찾아와서 솔로몬 성전을 점령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기 전에 예언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잡혀갈 때는 슬퍼요. 안 잡혀가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종들은 에스겔은 안 잡혀가도 슬퍼요. 예레미야도 슬퍼서 울었어요. 앞으로 들을 알고 나니까 또 마귀가 공격하니까 또 때리고 세미에 빠뜨리고 옥에 가두니까 예레미야 하나님께 하소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시디기한테 가서 나 저 옥에 좀 보내지 마세요. 답답해 못 살겠어요. 이렇게 탄원했어요. 그 선지의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그래 세세 왕권을 그냥 주면 안 되겠잖아요. 응? 저 뭐 고통받고 하다 바다에 보람이 있지. 뭐 그만두고 자는 거 멸류관 생각하면 그 가치 없어요. 예? 일제시대 때 독일에서 마라톤 1등 한 사람이 한국 손기정 선수요. 근데 일본 깃발 따로 갔다고요. 일본 사람이야. 껍데기 일본 사람이요. 그 속은 조선 사람이요. 그 1등 했어요. 예? 그래서 월계가 멸류관 받았잖아요. 투고 또 투고. 그 찾아봤지. 그러게 이제 세계에서 1등 했다는 달리기 해가지고 42km 달려가지고 1등 했다. 얼마나 가슴에 펄떡거리겠어요. 그러면 모든 경기는 다툼이에요. 다툼. 싸움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도 그 왕권도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 너는 용이 되고 마귀 사탄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라. 그래서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내가 그 뒤에 멸류관 만들어주려고 그 사람 몰아겠단 말이야. 몰아적인 역사. 그래서 몰아계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몰아계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의 신, 판결의 신을 받아야 되지. 안 받고는 못 간다. 이 말씀 들어도 내가 못해요. 성령이 도와줘서 믿음 줘야 이기죠. 예? 자, 3절. 그날에, 그날이 가까웠다. 무슨 날이? 시드기야 잡으러 온다. 바벨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는 농사지면 타작하잖아요. 그래서 마태 3장에 세리왕이가 내 뒤에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이 오셨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못 푼다. 그래서 그는 자기 타작마당에 기자를 들었다. 그래서 까불러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불태운다. 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 세리왕의 외침이요. 예수를 소개했어요. 예수는 심판주로 하세요. 누구 심판하느냐? 모세 율법을 준 지가 1500년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잘라버리고 이방사람 돌포도 이방포도 잘라다가 접붙여서 2000년 길렀는데 또 변질되고 또 돌포도가 돼요. 그래서 10불이 일어난 것도 여와를 찾아라. 또 감나무 흥정 다 떨어진다. 먼 가시 끝에 2-3개 사업에 남는다. 이렇게 선지자들 이사야가 예언하고 응? 이스라엘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도 3대가 지나갈 때에 남 혼자가 3시대 간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10장 20절이죠. 그렇게 날이 가까워다 하면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에스겔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열국이라는 것은 바벨론 열국. 큰 나라. 대제국이요. 하나님 일곱 머리를
시대마다 크게 들었어요.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그럼 예루살렘이 되겠느냐? 사상으로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가면 안 되잖아요. 애굽이 예수 바깥인데, 말씀 밖에. 지금 기도죠. 사상 애굽에 갔어요. 금음을 타고, 저울 들고, 손에 금장 들고, 그게 예수 밖에 다 애굽이 바벨론이요. 그 큰 바벨론, 작은 바벨론. 그렇게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다 마귀 쪽이요. 신앙생활도. 그 모세 때, 400년 종살았죠, 애굽에서. 노예생활. 자유가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400년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요. 그 애굽 없으면은 아브라함 언약을 못 이뤄요. 이방의 계기 되는데 이방의 애굽이거든요. 그 400년 살고 남았다면은 다시는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남았는데. 오기시면 그 있지 왜 남았나, 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조건 쫓아내라고 바로 이렇게 강권을 줬어요. 바로야, 이스라엘은 너를 죽이니까 빨리 쫓아내라고 6월절 하만 맞고 다 나갔어요, 100%. 그리고 강좌 나와보니까요, 먹을 게 없어요. 시나이 반도에서. 음식을 차려주는데, 만나 한 사발, 물 한 사발이야, 만날. 두 가지밖에 없어. 그 에집트는 그렇게 안 먹거든요. 잘 먹었거든요. 종사라도. 고기 먹고, 과일 먹고, 채소 먹고, 마늘, 파 먹고 다 먹었는데, 그게 먹고 싶어. 그래서, 2월절이 해방이지만은, 좋지 못하다, 이게. 차라리 들어가자. 다 들어갔어요. 왜요? 강야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 두 증인. 여러분, 고난이 와서 안 하세요. 어렵지요? 나도 덥지만은, 영적 흑암에서, 영적으로 공격이 와. 그 안 싸우고 사는 몰라요. 싸워봐야 알아요. 아, 전쟁 해봐야 전쟁 맛을 알지, 후방에서 뭘 알아요? 전쟁하고 있어요? 3대 무장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다 이루어야 돼요. 자, 마태 5장 17절 예수님 뭘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뭐 하라대요? 율법, 선지자의 글을 이루러 왔다 했어요. 그래서 구글이 앞에 가면서 다 당한 거예요. 말씀대로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십자가 닮은 구원인 줄 알고 들고 달고 다녀. 그 십자가 자체가 구원의 상징이에요. 우리 세일의 큰 전쟁이요. 결국 맞아 죽어야 돼. 그리고 북한에 죽어야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되거든. 미가사장에 바벨론 가서 죽었냐? 거기서 생겨 올라간다고요. 자, 사절에요.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다. 그럼 애굽 가면 안 되죠. 그 구약은 보여주는 출애굽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고 60만 대중이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다 영적 애급인데 거기서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친구마다 찬송 불렀죠. 근데 다시 또 세상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사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자, 애급의 칼이 임할 것이야. 애급에서 사륙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급의 무리가 옮겨오며 그 기지가 흘릴 것이요. 구수와 북과 누가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게 애굽은 죽는 땅이다. 그 애굽은 가면 안 된다. 이사야도 이미 말씀 받아놨잖아요. 30장, 이사야 30장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한 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였도다. 더하도다. 애굽에 가는 게 죄인데 하나님 아무로 보니 또 죄 하나 더 져서 죄 중에 죄를 졌다. 죄의 죄를 더했다. 아, 가면 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 가려면 하나님이 400년을 건져줬는데 다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사병이 끝났으니까. 그거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의산에 와보니까 먹는 것이 없어. 육체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호수아 가려면 안 죽고 건너갔어요. 난가. 만나만 먹고 가요. 물만 먹어도 돼요. 그 뭐 뜻이냐. 사상적으로 고난이 많아도 배가 고파도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 애굽에 가지 말라 했는데 가다 그랬죠. 애굽이 뭐냐면 그 뒤에 보세요. 사절에. 그 방백들이 손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늘에서 이르렀으나 애굽에 갔어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그래서 6절에 남방 애굽에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남방 애굽이에요.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의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매 및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에 돈 안 된다 했죠. 그 에스겔 17장에 시드기야도 애굽에 40분이었죠. 돈못 받아 도움 못 받아 눈앞에 잡혀갔어요. 그 애굽에 가지 말라고. 또 31장 1절 보세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애굽은 가면 안 된다고요. 모든 선지자가 모세 때도 안 되고 이사야 때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그러면 애굽 안 가면 어떻게 하면 사는데?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2장에 기다리면 남은 자가 돼요. 지금 기다릴 때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며, 기다리면 성경이 먹여져요. 성경이 양식이 은혜가 돼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심이라. 일어날 때는 초막절이고요.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기다림이 축복이에요. 애굽에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모세를 따라온 백성들이 어른은 두 사람 만났는데 기다리다가 벗개 메고 요단강 건너갔다고요. 그냥 못 가요. 가나안 복지를 정하려면 건세가 필요해요. 벗개가 예수야요. 십계명이. 그런데 19절에 보면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자,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냥 누워 사는 게 아니고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난과 고생을 줘요. 이게 세일의 큰 전쟁인데,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이 스승이 예수가 보낸 종이 이사야요. 그 이사야가 큰 구원인데, 이사야서 읽으면요, 스승 만난 거예요. 그 이사야 50장 10절에 내 택한 종을 보라 했죠. 택한 종을 만나야 돼. 택한 종.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구원자로 보냈는데, 유다왕 아하스가요, 문하세 톱으로 켜 죽였어요. 그렇게 왕이 되려면요,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왕 못해요.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야,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편도 돌을 때리겠죠. 그거 맞아 죽으란 거예요. 또 오리를 가서 한번 면이 가라고? 심리를 가라. 복받는 길이요. 그 팔복받는 길이 마태 5장, 6장, 7장 나가잖아요. 그럼 환난의 떡과 고생 물을 지금 먹고 있어요. 영육간에 고생이 많아요. 그 애굽에 가면 그거 없어요. 편안해요. 애굽은 마귀 집이요. 마귀가 마귀 새끼 안 잡아먹어요. 마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럼 에스겔 30장요. 9절입니까? 아니, 그쵸? 4절? 5절. 그것이 애굽의 기지가 다 흘린다. 구스와 북과 누카 모든 섞인 백성과. 이 섞인 백성이 문제거든요. 민수기 보면요, 모세 총회에 잡족이 섞여 왔어요. 불평불만했거든요. 섞인 백성. 그렇게 마귀는 에덴 동산 올라가서 하나님 집에 섞였어요. 그때 동산지기가 받아줘가지고 죽었어요. 마귀는 섞이면 죽습니다. 예? 마귀 사상이, 불신앙, 불법이 우리 죽이는 거예요. 그 섞인 백성과 애굽 및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칼이 계시록 6장 3절 큰 칼이요. 이미 땅 3분의 1을 다 쳤어요. 풀은 불순복을 다 베어버렸어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동참하면 안 돼요. 일제시대 때요, 시골에서요,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 소 잡아먹으면 법이 있어요. 소를 못 잡아먹는다. 근데 밤에 잡아먹었어요. 청년들이. 근데 승장에서 잡혀갔어요. 다리 잡으신 분들 가서 다리 잡으셔도, 소 잡으면 다리 잡으셔도 소다리가 몇 개요?
네 개지. 한 놈이 머리를 칠 때, 죽음이 자빠져, 소살 잡아, 어떻게 피가니요? 잡아준 사람도 동창 뚫려 다 피가서. 예? 내 별도 다 봤다니까요. 애급을 도와줘도 같이 잡혀간대. 다시 말하면, 마귀를 도와줘도 마귀 패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애급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급의 교만한 건세도 낮아질 것이요. 것이라. 밑돌에서부터 수연에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항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항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에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애굽을 잘 살러 갔는데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목적지가 가나안 복지요. 아브라함 약속 땅. 근데 거기에 못 갔어요. 애굽 사상 있으면. 하나님 철저히 검사해서. 그래서 정탐을 갔다 와서 보고하니 못 간다는 거야. 10명이. 10명 말 듣고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40km 갈 그 땅을 40년 기다리고 죽으라고. 너 죽어. 그래서 안 믿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 믿고 살 거요, 죽을 거요.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10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자, 애굽은 첫째 짐승이요. 둘째는 아수르요. 바벨론은 셋째요. 그게 머리서부터 차례차례 망해 내려가. 그럼 발이 망하면 성도 날아요. 그 발이 언제 망했느냐? 75년 5월 15일 은빛시자로 눈으로 못 봤지만은 징조를 보고 믿으래요. 풍년을 보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이나 소련이나 다 일곱머리 짐승인데 용의 국가들이요. 그 용이 받아서 짐승이 나왔잖아요. 머리가 몇 개요? 일곱 개죠. 건설 줬어. 몇 달 동안. 얼추 뭐 한 두 달. 그게 수정통치요. 후 3년 반인데 그것만 지나가면요. 예수의 나라가 돼요. 그 다니엘 7장에, 다니엘 4장에, 자, 왕이 꿈꾸고 해석 못 하잖아요. 그 다니엘 더 해석했어요. 왕이 미쳤어요. 7년만 지나면은, 이 세상 나라는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통치한데,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게 70일에 가운데, 69일에도 예수 십자가 사건이고, 한일에도 재림 사건이에요. 그 70일에는 땅을 돌려받는 거예요. 성을 위해서 기한을 정해서 70주로, 490년, 예? 그래서, 안식일이 7일이지요. 또, 안식년은 7년이지요. 그러면 7에다 7을 곱한 49년이지요. 그 희년이요. 돌아온다. 즐겁다. 그러니까, 큰 희년이 490년. 그래서, 천년시대 가면요. 과거로 발자취가 성경 내용이에요. 다니엘 9장에. 70주 기한을 지냈다. 그래서, 7일에 62일에 지나면은, 기름 부은 자 온다. 근데, 끊어진다. 예수가 죽는다. 그 한일의 절반에 한일의 큰 언약을 정한다. 한일의 7년 절반에 주님 공중전임한다. 그러면 후산의 반에 아마겟다 전쟁 끝나면 성령은 다 성취됐다. 그 말아요. 그러면 11절에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게 바벨론은 오늘 러시아인데요. 마귀 국가입니다. 그 땅을 멸할 때에 애굽은 남방이 돼 미국이거든요. 오늘 검정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사륙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항복해 하리라.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에덴 도서 만들고 영광을 받게 했는데 뱀이 들어서 망치 났으니까 다시 제가 봐야 되지 더러워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좋다는 거야. 썩어 불탈 세상이 좋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도로스를 한국계 하며 소환의 불을 일으키며 너를 풍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경관성 신에 쏟고 또 너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너는 찢어 나눌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걸 알았으면 안 가잖아요. 이렇게 할줄 몰랐다는 거죠. 오늘 뭐 한국 목사님들 은퇴하고 카나다 미국 이민 가잖아요. 왜? 한국은 전쟁터 같아. 그래, 전쟁 피해 갔잖아요. 카나다 가면 살죠. 그건 전쟁 없죠. 세계가 전쟁인데 전쟁 어디 없어요. 피난처는 여호와죠.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렇게 하나님은 강대국을 쓰고는 꺾어버려요. 애굽은 구약에는 400년이거든요. 아브라함 400년. 그다음 모세 시대요. 오늘 이 지구가 영적 애굽인데, 예수님 재림하면 애굽 박살나요. 근데 몽둥이가 소련이요. 일곱째 머리가. 여덟 지방이. 하나님은 소련을 몽둥이로 써요. 이사야 10장 5절 좀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계 종말에 북방을 들어서 한 나라를 치고는 꺾어버려요. 이 10장이 하나님의 작전과 세계 문제입니다. 5절에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 막대기.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한 나라가 이단 나라요. 이단 나라를 선주가 만들려고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10장에 들어온다고요.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로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아수르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마귀는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교만해요. 갈로는 가기비스와 같지 아니하며 한맛은 아르바카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시가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렇게요 아수르가 사마리아 390 잡아먹잖아요 자 힘이 대단한 줄 알아 사마리아 나오잖아요 사마리아는 다메시가도 아수르 밥이고 사마리아도 10지파 아수르 밥이고 그게 유다쯤이야 뭐 누워 뚱뚱이다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다. 그 자기는 신이 아니야. 신의 나라를 잡아먹었다.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다. 그게 예루살렘아, 너 하나님 믿어? 될거 아니야. 내가 감 잡아먹는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요. 11할라니. 자,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교만이죠. 하나님 뜻을 몰라서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자, 이름으로, 주 내가, 나의 일을, 하나님 일을, 시온산과, 이 시온산이 모리아산이요. 예루살렘에, 이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스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노략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 같이 위에 그항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그 수령통치가지요 내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얼마나 교만해요 그 무신론이요 일곱 머리 열 뿔은 무신론 국가요 그 지금 무신론이 세계를 덮은 지가 57년 됐어요 그 무신론을 뚫으려면 유신론이 돼야 돼, 유신론. 예. 하나님 인이 있어야 무신론에 물러가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스르 보고, 야, 미련한 말로 막.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장하게 스스로 전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괜찮겠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그게 하나님이 나무꾼이고, 소련은 도끼야, 도끼, 톱이야.
그 도끼가 사람 보고 나무는 내가 찍을지 네가 안 찍을지 하면 주인이 화가 나서 던져버리면 너는 평생 거기 있어야 돼. 그렇죠? 주인이 누구냐?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땅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되기. 그 하나님 안 섬기면 전부 바벨이야. 아수로 도끼와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산에 불나면 나무 타지요. 예. 그 거룩한 장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찔레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할 감 같을 것이라. 22절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요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늘 기독교 22역이요 응?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가 14만 4천명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으며 공의는 공평의 심판입니다. 넘친다. 이 말씀이 지금 가만히 있지만은 말씀이 되려면요 악이 싹트어진 것이 아마겟돈 계시록 16장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5절에 천년을 태어난 임마누엘과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할 때 버터와 꿀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만 마치시고 에스겔 30장 몇 절이요? 18절 내가 18절 맞아요? 18절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하나님이 몇년 만에 꺾었어요? 구약에는 400년 만에 바벨론은 70년이지 애굽은 모세가 가서 건진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을 그 애굽 멍에를 꺾어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그게 애굽에 갔더니 살 길이 없어요. 오늘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원론으로 애굽으로 사상적으로 세계 교협의회 WCC로 그거 옳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맞아요. 싸우면 안 되니까 하나가 돼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은 싸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서 타라. 제11년 정월 7일에 시리기가 잡혀가 됩니다. 4월달에 예루살렘 불붙었는데 정월달에 내게 석 달라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팔이란 것은 사용한 총 쏘는 팔로 쓰잖아요. 그럼 사무엘상 17장에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보고 골리앗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블레셋이 대장이요. 이 땅에 당할 적 없어요. 힘이 세고 자신 있으니까 투구 벗고 나오지. 다윗은 투구도 필요 없어요. 사울왕이 줘도 안 쓰고 갔어요. 왜요? 그 투구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지. 그렇게 해서요. 따라하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다윗이 말이요. 그 하나님 따라서 보낼 때 어린애 보냈거든요. 그때 큰 골리앗을 죽였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게 붙였어. 나는 할례 받았어. 골리앗아 할례 못 받았지? 할례가 뭐냐? 그래. 할례 못 받은 개 같은 놈이 할례 받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할례야. 예수 할례야.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성가 19장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그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못 이깁니다. 그러면 오늘 큰 전쟁이 다니엘 10장 21년인데 정월 24일에 끝나죠. 아, 고려서 3년에 전쟁이 났다 이 말이요. 그 우리는 5958년부터 계속 해석 받았지요. 이기는 전쟁의 무기가 계시록이요. 하나님 인이요. 그런데 인을 사용하기까지는요. 콩을 볶듯이 볶아야 돼요. 예? 그렇게 다 도망가고 얼마 안 남아. 그럼 남으려면은 다리 좀꼭 붙들어. 기록되었으래. 그럼 잡혀 죽어도 기록되면 1차 부활만큼의 부활받은 순교자들이 한국 목사들이 저 일본 신사 앞에 절하는데 주부성 목사님은 절 안 해. 할 수가 없어. 왜? 일개미 딱 눈에 와.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했지요? 했죠?
나도 일제시대 때 학교 다니는데요. 아가가 한 마리, 시로가 한 마리 하는데요. 12시대 학교에서요. 일본보고 잘 알았게. 또 국기에 경의하게.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야, 국기 경의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같이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는 거야. 포시만 그렇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 다 쳐다봐. 저놈은 왜 이렇게 경의하고 이렇게 가슴에 손 대는 거냐. 난 예수꾼이야? 그러면 한국교회 정통이 신사참회 했는데, 형무소 간 사람 안 왔다게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신사참회 한 사람 안 죽었어요? 죽었지, 편하게 살다. 그러면 멸관이 있었어요? 없어요. 허살았어. 허살았어. 그이 땅에서 환영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으면요, 넘어져요. 그렇게 발로 밟아야 안 밟히려고 찍찍하다가 하나님 찾아. 응?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 어찌 내 대적이 그렇게 많아요? 나는요, 눈물을 병에 담았어요. 그래서 병에 담을 눈물이면 꽤 나야 되죠? 그게 눈물 병에 담으세요. 저 병, 작은 주사병, 주사기병 20cc 호경을 담아봐요. 눈물 빼가지고. 그것도 힘들어. 물 타지 말고, 진짜 눈물만 담아보게 돼요. 근데 슬픔을 당하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자, 20절에 제11년 정월 7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애굽의 종말이가 되겠죠 이 지구 종말이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하나님은 마귀를 틀어쓰고는 대적해요 마귀를 쓰고는 의를 이루고 공을 이루고 마귀는 불못에 보내버려. 그게 제일 불쌍한 것이 뭐냐? 육자벽이요. 마귀 따라간 사람이 불쌍해. 애굽 따라가면 불쌍해. 모세만 따라가야 돼요. 모세만? 그러면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 가지 말고, 베드로 바울로 따라가야 돼요. 이제는 계시로 따라가야 돼요. 고난이 많아도. 배가 써도, 입은 담대. 따라가서 계시로 10장에 증거 마치고, 공중의 신을 만나야 돼요. 그두 팔고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 애굽은 무기계에서도 못 써요. 팔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실패시켰어요. 그렇게 바벨론이 돼요. 그 소련이 세계를 잡아먹어요. 42달 동안. 그게 하나님의 종말의 작정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 계시록의 비밀이, 짐승의 비밀이 666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용의 권세 받고 용은 하나님 허락받아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용이 꼼짝 못 해요. 마귀는 하나님 승낙하여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종을 마귀가 못 잡아먹어요. 하나님 안 뺏겨. 죽어도 부활시켜. 예?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몽둥이는 러시아인데, 푸틴인데, 푸틴은 몰라요. 하나님 몽둥이인지도. 알면 자살할 거예요. 하나님은 공개 안 했어요. 누구한테? 에스겔이 알려줬어요. 그 에스겔에서 아무나 못 읽어요. 사도는 못 읽어요. 사도는 십자가 도만 전하면 돼요. 이 야곱의 도는 스룹바벨에게 이미 왔어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뜻이 북쪽은 들어서고 남쪽을 버리겠대.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그래, 미용불 세 나라가 강대국 아닙니까? 돈도 많잖아요. 선진 국가들이요. 과학의 국가들이요. 물질 문명의 최고 달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점령하면요. 속수무책이라. 예? 팔이 두개 불렸어. 여러분, 팔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 의족으로. 의족으로. 인조 팔 만들어서 얻어내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팔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뭘로 세수하고, 뭘로 밥하고, 뭘로 청소하고, 이거 없으면은, 응? 근데 애굽 팔이 다, 두개다 불끄적 됐어. 뭔 뜻이냐? 애굽 정거 끊었어. 예? 물질 문명 끝났다, 이 말이요. 끊었다. 하나님이 다 썼다, 이제. 그럼 현상 정부의 왕권수가 찼다, 그 말이요. 그렇게 이 세계를 불사로에 대요. 창세기 19장. 응? 어쨌든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종족도, 자녀 보호 받습니까? 그래 봤어. 여러분 답하세요. 종족도 자녀 보호 받아요? 아, 그 내가 묻잖아. 받나 안 받나?
받아요? 못 받아? 내가 그 가치였어요? 장식 19장에 너선 종족인데 두 딸이 구원 받았는데? 따라갔잖아. 아버지가 두 손 붙들고 너선 종족이야. 아브라함 왕이야. 조카니까. 근데 두 딸은 누구 딸이요? 너의 딸이요. 그거 같죠? 그래서 소돔성에 나가서 살아서 불 속에서 그게 종족권을 보여준 가족이요. 근데 그때는 성령도 없는 시대인데 아브라함의 대응이 들어왔거든요. 종말에 종족 가족들도 기도하잖아요. 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종족이 셋이 돼가서 종족인데 잔재다 불타면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그러니까 데려가야지. 왕족은 왕족이고 종족은 종족이야. 씨가 다르지. 근데 구원은 같이 받는 거야. 육체 구원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럼 노씨가 지 혼자 가고, 그러면 딸둘 버리면요. 어떻게 모압이 생기고 암몬이 생겨? 하나님 선하시 뭐라 그래요? 그 성경 자세히 보면요. 다 구원의 책이요. 그 바로의 팔을 둘다 꺾었어요.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받을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하나의 뜻이 바벨론 일곱 전물이 여덟 지방이니까 마지막이니까 들어주고 애굽은 남방이니까 물질주의니까 검정말이니까 붉은 말 밥이 되지요. 거기 숟가락 몇 장에 검은 말이 없어졌어요. 1장, 다리오왕 2년, 11월 24일 날. 그, 우리 재단은 언제 지내놨어요? 다리오왕 2년, 9월 24일. 그 몇 달 지나니까 검은 말이 가자, 가세요. 두달 후에. 얼마나 정확합니까? 왜 갔을까요? 검은 말이. 야, 우리 사명 끝났다. 백마 탄자 2차 백마가 나왔다. 가자고. 그래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백마 집 왔다 가야지. 증거나, 증거. 그래야 이 사진을 찍어 놓지. 그렇잖아요? 이 사진이, 이 스가랴 1장 7절이거든. 증거물, 증거물. 이거 세 개가 다 아는 사실이요. 이거 대한민국 우편했고요. 그러면 74년 11월 22일 발행 대한민국 개신부에서 발행했고요. 이두 사람이 대표요. 한국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하반가고 소련 갔어요. 그게 김일성이가 내로를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내려갔어요. 내려와도 안 되지만 그때 월남이 월병을 많이 했거든요. 그 김일성도 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는 안 했는데 부지개가 안 된다. 그래서 내로 잡고 죽었어요. 그러면 검은 말이 사명이 끝나서 애굽이 사명이 끝나서 북방에 갔는데 붉은 말 잡혀 가는데 그 뒤를 따라간 말이 또 한 마리 있어요. 6장 6절에 검은 말이 북편으로 가니 백마가 뒤따라가더라. 그래 8절 보니 뒤따라간 백마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래서 거기 동방역사요.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돼요? 북진에서. 거기 증거 마칠 때 러시아 가서 3일만 죽었다가 북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성경 어디를 보든지요. 다 공통점이 심판과 셋이 돼요. 그이 말씀 읽으면 돼요.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읽는 것도 못하는 것도 행해. 읽다가도 졸고, 좀, 많이 모이고 하루에 석 한두 장 보는데. 그 하나님 조건이 뭐냐? 복을 주겠다. 그 강제로 복을 줄수 없다. 이게요. 공이기 때문에. 애기 나서 빨리 가고, 막, 쌀한 가마에 밥하고, 소고기에서 먹이면, 애가 터져 죽지, 그게 큽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든 질서가 순수했잖아요. 그래, 고난이 있어도요,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고, 응? 세상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읽고 들은 말만 묵상해, 자꾸. 그럼 내가 영이 자라나면요, 이만큼 크면요, 그때 눈 뜨면 다 보여. 지금은 전부 바벨이라, 애들이라. 우리 손에만 들어, 손에만 들어. 영적 손에만 들어. 15절에요. 14절 다시 봅시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소련을 승리 주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을 떨어뜨릴 것이라 하세요. 그럼 바벨론 가서 또 누구한테 막느냐? 수르바벨의 머리털, 다림줄, 철장건세로 하나님 끝내겠다는 것이 스가랴 4장이죠. 그럼 다니엘 2장에도 우상 국가가 다 망하면은 발가락에 철같이 느끼죠. 그 진흙이 부서지면 철만 남았어. 근데 공중에 뜬 돌이 뭘 쳤어요? 머리를 쳤어요? 발을 쳤어요? 왜 발을 쳤어요? 머리 옛날에 없어졌어 벌써. 구약시대야. 그 신약의 종말은 러시아니까 러시아 치면요. 이 우상 쇠가 다 가루가 돼요. 쇠를 가루 만들려면요. 어떻게 그거 방앗간에 빠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 심판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쇠가 가루가 되나 나가면요, 돌만 태산이로 그것이 성도 나라라고요. 그게 다니엘 2장 44절 5절이요.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끌어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계시록 13장이에요. 그 다음엔 14장의 시온산에 어떤 사람 썼지요? 어린 양하고 그들이 첫 열매요. 어떤 분이 그랬더니 당신들이 지나는 것은 무슨 열매요? 그래 물어. 무슨 열매 맺어놓고 계시록 지나냐 물어봐. 내가 우리가 지나는 영원한 복음은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요. 사도들은 성령의 첫 열매요. 우리는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초막절 첫 열매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14만 4천은 누구든지 이단이다 그래도. 누구든지 14만 4천 말하면 이단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말안 한다. 다시 문제 아니냐. 성령도 안 믿는데 무슨 대학이 됩니까? 그만 쳐봅시다. 12장입니다. 어려운 일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환난 재앙 온대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원수 비방한대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장소이기만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마귀 미혹한대도 주님께 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증거마칠 그때에 천지진 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구속의 방법을 누가 알겠나이까? 아버지의 공의 말씀은 성경인데 성경을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아들은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시나이다. 삼위일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 썩을 몸 범죄한 영혼을 다시 창조해서 영혼도 다시 창조하고 육체도 다시 창조해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살자고 허락했나이다. 이 말씀 읽어드리면
안식을 받게 되니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어서 온 가족이 한람 명코 새 땅의 안식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도 사탄과 싸우는 큰 전쟁이니 3대 무장 갖추고 부르짖고 말씀 듣고 사상전쟁 승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